뭐 한여름에도 이 바람 때문에 시원하겠습니다. 네. 근처에 강이 있으니까 네. 바람이 불어서 어느 정도 시원한 느낌.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달리다 보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확 풀릴 것 같은데요. 소리 지르나 보네. 나도 모르게. 몸과 마음은 물론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. 그래도 강물이 다 빠져나갔나 봐요. 네, 지금은 이제 다시 수위도 정상화돼가지고. 일로 해 떨어질 때 이쁘겠는데요. 네. 그죠? 여기가 거의 왕의 노을이라고 불리고요. 이 강으로? 네. 강편으로 저쪽으로 다 물들어갑니다. 예, 예, 예. 해질 무렵 바라보는 낙동강의 낙조는 아름답다 못해 황홀하기까지 한다는데요.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자, 낙동강 위에 올라섰습니다. 낙동강도 꽤 그 긴 강이어서 네. 길고 유속도 빠르다고 들었어요. 네네. 레일 바이크를 움직이면서도 시시각각 바뀌는 낙동강의 풍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레일 바이크의 매력이겠죠. 그렇게 힘들진 않으시죠? 괜찮아요. 같이 하니까. 부지런히 페달을 돌리며 달린 끝에 드디어 네, 저 멀리 반환점이 보입니다. 왠지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에요. 밀양이 어느 방면입니까? 어느 방향이에요? 밀양이 이제 정면으로 이제 건너가시면 바로 밀양. 산 뒤에? 아니요. 산 바로 앞에서. 거기부터 밀양이에요? 아, 거기서부터 밀양, 이제 산낭지 읍이죠. 아, 산낭지? 네. 밀양시? 밀양시 산낭지 읍이고, 산 건너가면, 조금 더 가면 밀양. 비록 기찻길의 수명은 다했지만, 또 다른 낭만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.